현이에게 2015년 너를 만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긴 시간을 함께해 왔네. 7년은 알고 5년을 교제하며 너를 더욱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해. 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옆 사람들을 서포트하고 자기 할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너의 모습이 부족한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늘 헌신하는 모습으로 쓰여진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이 관계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또 오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배려하고 관계를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한 현이에게 있다고 생각해. 오늘 이 서약 앞에 앞으로의 삶 또한 나와 함께 하기로 약속해줘서 고마워. 오늘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우리 현이를 축복하고 힘들고 지친 하루가 되겠지만 우리 평생 이날을 기억하며 추억할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보자. 너무너무 사랑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쓰임받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삶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해요. 2022년 10월 14일 신랑 김태종. Baby, 드디어 오늘 우리 결혼식 날이다. 사실 난 이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몰랐거든.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. 우리가 걸어왔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많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던 것 같아. 끝까지 나를 붙잡아주고 인내해줘서 고마워요. 자기를 만나서 사랑하는 법, 또 사랑을 받는 법을 알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. 앞으로 당신의 아내로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하셨듯이 내 몸과 마음을 다해 당신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꾸릴 가정을 위해 복종하고 사랑으로 섬길 것을 약속할게요. 나를 항상 배려해주는 당신, 당신을 존중하는 아내가 될게요. I promise to cherish you forever and always be your number one support. I cannot wait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with you. 오늘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빛날 나의 신랑, 사랑해요. Let's have fun today, okay? I love you so much.